야. 대학생 두 명이서 만든 인디 공포 게임이래요. 약간 분위기는 그 뭐야 허기워기 파피 플레이 타임이랑 비슷해서 많이 기괴하다고 하네요. 이거 누가 해석 좀 해줘라. 이거 뭐야? 아, 이걸 누르면서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For a parent looking for their missing child, I miss a delicate matter. Click to clock to advance time. 지금 유치원에 애를 이렇게 보내놨는데 애가 안 돌아와서 지금 부모가 애를 찾으러 온 스토리인가 봐요. 어, 뭐야 저거? 뭐지? 뭐야, 연출부터가 되게 기괴하다. WASD를 눌러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Shift를 눌러서 달리기. 인디게임이라 그런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조작 설명을 막 알려주네. 오케이, 한번 봅시다. 뭐지 이건? 파란색 카드키인가? 왜 나 안 움직여줘? 어, 됐다. Boots! 여기에다가 신발 정리하라고. 아,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얘긴가? 서양권 애들은 원래 건물 안에서도 신발 신지 않냐? 유치원은 벗나? 이게 뭐지? 오. 크리에이티비티 에리아. 창조하는 지역? 복도가 살짝 보이네요. 여기가 휴게소? 식당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진짜 휴게소인 것 같아. Having many arms allows me to have a lot more people. 나는 팔이 많이 달려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지롱 이라고 써있네요. 자판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거 가끔 낑겨서 안 움직여지는데요? 이거 왜 이러죠? 뭐야? 어 됐다. 아니야. 이거 컴퓨터 설정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2컴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어요. 음? Dear mommy, 엄마에게. I am hiding in a room. But 나 방에 숨어 있어. But I have to fight the monster. 하지만 난 괴물과 싸워야 해. 괴물과 싸워야 하는데 방에 숨어 있어. It is the only chance to make Claire like me. 클레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인데. 앞에 몬스터가 그려져 있고 뒤쪽에 여자친구 클레어가 하트를 그리면서 이제 바라보는 모습? 내가 칼을 들고 열심히 싸우고 있군요. 하, 우리 아들 죽었네. 돌아가자 이제. 딱 봐도 지금 죽었거든요? 이게 뭐지? 드론이다. 그지? 왜 안 먹어져? 어우! 리모컨을 먹었어요. Remote requires two battery. 배터리 두 개가 필요... 저 의자냐? 아, 파란색 이렇게... 귀인 줄 알았네.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배터리? 어? 저건가?
원래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배터리 먹었고요. 두개 먹어야 돼요. 어, 저기 또 있다. 먹었다. 뭐야, 드론이 갑자기 떠 있네? 오잉? 오잉? 내가 조정도 안 하는데 잘 움직이네, 혼자. 뭐, 어떡해. 좌클릭으로 조종하세요. 우클릭으로 오, 가장 가까운 방으로 텔레포트 시킬 수 있대요. 아, 이게 조작하다가 뭐 낑기면은 텔레포트 해라 뭐 이런 건가 봐. 아, 드론으로 설마 이거를 저게 버튼이야? 근데 저 부모님 아니세요?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지금 애 찾으러 온 거잖아. 이게 안다? 이렇게 싸대기 팍! 그 배구 하듯이 강세 파이크로 때리면 될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논다고? 지금 애 찾으러 온거 아니야? 급한 상태 아니냐고. Eat vegetables and fruits to become strong. 채소랑 과일을 많이 먹으면 강해질 수 있어. Like me, natural! 저것도 버튼이야? 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눌러. 됐다. 열리나? 엥? 뭐야 저거? 얘다 얘. 얘. 도도새.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없지 않았.. 뭐야 이거 비켜봐 뭐지? 뭐지? 왜안 가지지? 이제 바닥색이 살짝 다른데 설마 유리인가요, 이거? 일단 저 도도새는 일단 무시하고 너무 어두우니까 The end is here. 끝은 여기야. The toy cannot be directly commanded to broker materials such as yellow glass. 부서질 수 있는 물체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해석을 잘한거 맞나? 예를 들면 노란색 유리라던가 이런 건가? 일단 소환. 달려! 명령이 안 되네. 지금 이 노란색 유리 를 관통할 수가 아니네 부술 수 있네 자 반대로 해석했네요 부술 수 있어요 부수는 용도네요 너티 코너? 애가 잘못하면은 여기 구석에 앉혀놓고 생각의 시간을 주나봐 여긴 뭐지? 오지 마! 아야. Sharing is caring. 공유하는 건 보살피는 거라고? 뭔, 맞아? 팬크리아스가 뭐야? 아, 공유하는 건 배려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공유해라. 나한테 내놔라. 이거 내 거다. 팬크리아스가 뭔데? 췌장?
팽크리아스가 췌장이라고? 말하는 게좀 이상하다니? 왜 이렇게 느려? 소환하는 거. 자, 눌러. 반응이 없어요. 아, 이게 활성화하려면 키카드 같은 게 필요한 건가? 친절은 자유야. So sprinkle it everywhere. 그러니까 스프링클은 어디에든 있어. 스프링클이 뭔데? 여기 뭐가 있네? 어? 얘가 아까 카메라, 맨 처음 카메라에 나왔던 그 친구 아니에요? 우가 부가 부가 우가 말을 할줄 모르는 친구네. 친절은 공짜니까 모든 곳에 뿌려봐 라는 뜻이라고. 아아아소 스프링클 잇 에브리웨어. 아, 스프링클 잇 스프링클 흩뿌리다. 친절은 공짜니까 곳곳에 아무데나가 흩뿌려봐 이런 느낌이구나. 친절을 아무데나 베풀으라는 얘기군요. 아, 내가 아까 먹었던 게 파란색 키카드고, 이 파란색 키카드로 여길 열수 있는 거야. 아까 그 도도새 나왔던 바로 이 어두워둔 놀이터를 말이지. 놀이터 되게 넓다. 되게 좋은데? 저기도 파란색 키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네요? 저 어떻게 올라가지? 뭐야? 뭐지? 야, 아까 나 쳐다봤던 도도새다. 가까이 가면 죽나? 오필라 버드 미션. 얘 이름이 오필라 버드인가 봐요. 오필라 버드 is unbelievably hungry. 오필라 새는 지금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여섯 개의 알을 찾아서 입에 넣어주면 된대요. 엉덩이. 달걀을 찾아서 넣어줘요. 하나. 갑자기 계란이 보이기 시작했어. 둘. 이게 뭐지? 소환하고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될까? 돌진. 여기서 계란이 나왔어요. 아, 이걸 여기에다 카드키를 꽂음으로 인해서 이 버튼이 활성화됐나 보다. 그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여기로 돌진하지 마. 아니야, 잘못 눌렀어. 나 지금 몇개 먹었지? 배 안에도 있나? 예리했다, 그지? 지금 몇개 먹었지? 다섯 개째인가?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나? 아, 어딨지? 안 보이네. 오필라세 화나겠다, 야. 일단 다섯 개만 먼저 줘서
진정을 좀 시켜보자. 뭔 소리야? 먹인 소리야, 혹시 이게? 되게 저기 무저갱 속으로 빠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다섯 개 먹였어요.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어디 있냐? 있을 만한 곳다 찾아본 것 같은데. 여기 없나? 찾았다. 아, 여기 진짜 완전 숨겨놨네. 이 썩을 게임. 움직이나? 다 먹인 거 아니야? Get your prize. 뭔가 뱉었어. Claim your reward at the mouse. 노란색 카드 키야. 여기는 뭐 쇠질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노란색 카드 키. 아, 노란색 카드 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소환하고. 됐어. 이 노란색 이그 표시가 사라져야지 조종이 가능하더라고. 자, 이제 바가 제가 열렸군요. 잘 만들었는데? Direction at one. 1로 방향? 1로서의 방향? 1로 직진? 무슨 뜻이지? 일단 망치를 얻었고, 망치를 얻었으니까 판자를 뗄수 있지 않을까? 떨어진다. 오지 마. 스페이스를 눌러서 점프할 수 있다고 하네요. Laughter is the best medicine. 웃음이 최고의 약이지. So make sure to smile. 내가 항상 웃도록 해. 안 웃으면 죽나 봐. Emergency stop. 긴급 정지. 주황색 카드키 필요? 이건 뭐 새로 고침인 것 같고. 노란색 카드키가 저쪽에 있네. 이게 뭐지? 뭐가 내려오는데? 어디 여기 타야 되는 건가? 새로 고침? 깜짝이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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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갸 꽁냐! 안 타지던데? 이게 뭔 소리야? 한번 죽었다 뭐 이런 건가? 이 키를 눌러서 다시 태어나세요? 뭐지? 여기 실험실인가? 탄 다음에 누르라고? 됐다. 저 발자국 저 밑에까지 이어지네? 미안, 나 드론 잘못 눌렀. 내려? What was my color?
일단 주인공 빨간색. 얘 핑크색. 얘 초록색. 얘너 핑크색 아니냐? 얘는 파란색. 이거? 얘가? 주황색. 두 번째는 흰색이야. 아, 여자애는 핑크색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부셨네. 오. 뭐야, 주황색 카드키. 그럼 이제 돌아가. 자, 이거 뭐지? 자, 아, 나못 읽었어. 잠깐만, 뭐지? 어, 뭐야, 이 움직이는 거 이상해! 어? 여기 불 들어왔어. 빨리! 뭐야, 뭔가 귀여워. 어떡해. 이머전시 스탑! 뭐야? 죽었어?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고웅 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 아니지, 이제? 아니, 이벽탈수 있는 애 아니었어? 이 발자국은 뭐야, 그러면? 뭐지? 간 거야? 진짜로? 이제 더안 나오나? 뭐 되게 허무하다. 나뭐 먹었지? 주황색 카드키. 여기다. 아, 내가 이거 보고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소리 보소? 지금 보니까 몸이 흰색이네. 이거 보고 핑크색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안녕하세요. 얘도 일단 소환해놓고. 반응이 없어요. 내가 아까 먹은 문서들은 어떻게 보지? 못 보나 봐. 아니, 그 급한 와중에 문서를 주시면은, 그걸 어떻게 읽어요? 이게 뭐야? 보딩 패스? 항공권인데? 3시 23분에 비행기 타는 거야. 2016년 10월 23일. 무려 7년 전 거네요. QR코드가 있는데 매우 스캔해보고 싶게 생겼다. 뭐더라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저 QR코드 찍으면 이스터에그 나온다고? 우리 장작꾼들이 꼭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뭐가 생겼어, 여기? 당신을 위한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갑분싸 만들었네. 어떤 스바라시가. 아니, 항공 티켓 먹었는데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돌진! 통. 뭐 없는데? 보라 못 가냐고요? 보라 카드 키를 내가 먹은 적이 없는데? 안 열려요, 그리고. 항공 티켓을 꼽아보라고? 어디다가? 꽂을 데가 있어야 말이지. 공항에 가보라고? 아, 애 찾지 말고 이제 공항 가서 휴가 즐기면 되는 건가요? 책상 밑에를 보라고? 아, 뭐야? 아, 뭐야? 아이씨. 이따위로 숨겨놓으면 어떡해? 나뭐 눌러? 아, 이제 이거 눌려지는구나. 이거 누르면 TV 나올 것 같아. 아, 이 주황 카드 키. 에? 나니? 무슨 유치원에 비밀 장소가 있어? 안 가져줘. 엘리베이터가 시설이 많이 안 좋은데? 이거 점프해서 타야 돼?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건가? 안 떨어져지네요. 까비. 이건 뭐지? 라이트인가요?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브금 싸해. 너무 어두워. 아, 어이구, 뭐야? 뭐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멈췄네. 아이고 세상에! 나님 멋지게 등장하다가 엘리베이터 무너져서 같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뭐야? 에?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아니, 생각보다 되게 뭐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 됐어? 왜? 아, 약간 그 도도새의 그 기이함이 좀 임팩트가 셌나? 근데 진짜 움직임이 좀 리얼하긴 했어, 그지? 근데 진짜 뭐가 없는데? 사장님, 알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알? 이스터 에그로 하나가 더 있다고? 이 게임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도도새가 캐리했네. 야, 결국에는 지금 나오네. 얘랑 얘밖에 없잖아. 얘는 심지어 막판에 그냥 잠깐 나왔다가 엘리베이터랑 같이 떨어져서 뒤졌고.
아, 7번째 알을 먹이면은 보라키를 먹일 수 있어. 당장 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문을 아직 안연 곳이 있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아주 평범해요, 게임이. 개무서울 줄 알았는데. 빨리 나와. 아, 현기증 나, 빨리 나와. 빨리. 오케이, 고. 다가. 하! 뭐야, 왜안 박아줘? 박아! 다음. 오케이. 헬로우, 노도새! 숨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7번째 알이 숨겨져 있다고? 7번째 알이라. 일단 하나 먹었고. 하나. 둘. 셋. 이걸 한 번에 못 오잖아. 텔레포트 시켜야 되는데. 셋, 넷. 넷, 하고. 다섯? 여섯? 인데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를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 있을까? 일단 놀이터에 없나? 그것만 알려줘봐. 이 위에 있나? 아, 여기 없어요? 아, 놀이터에 있어요? 놀이터 천 천장에 있다고? 놀이터에 없다고? 아, 뭐야. 아니, 놀이터에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놀이터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돼, 내가. 아, 놀이터에 없냐는 얘기에 이제 네라고 대답한 거예요. 역시 한국말 어려워. 헷갈려. 그러면은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단 얘기잖아, 그지? 다른 아들이 어디 숨겨져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얘가 숨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무섭다, 야. 자판기 안에 있나? 판자 반대편에 있다고? 판자? 이 판자 말하는 거야? 판자 반대편으로 가려면은 얘한테 알을 줘야 되잖아. 일단 그러면은 기존 카드키를 얻고 나서 하는 것 같다고? 자, 일단 먹여. 잘 먹네. 약간 힐링되는 것 같다, 야.
슬그머니. 됐어. 자. 얘가 아닌가? 아, 노란 가득히구나. 하찮냐?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오케이. 그다음에 아, 왼쪽이 열렸지. 망치. 한시 방향을 보래. 아, 이게 뭔가 그 새로운 히든 아이템의 힌트인가? 설마 이 천장 위에 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이제 어떻게 해? 이걸 타고? 맞추고. 색 맞추기를 하지 말고 그 전에 찾아야 된다고? 어딨을까? 일단 이거를 지금 보자. 아까 못 봤던 건데. 아, 색깔 맞추는 힌트네. I alone. 난 혼자야. I want to play with a whole bird, but everyone left me. 나는 구멍 새와 놀고 싶은데 모두가 날 두고 떠났어? 구멍새가 뭐야? Everyone have party without me. 모두들 날 버리고 파티를 하러 갔어. Miss 메이선? 마선? See me but go. Miss 마선이 분명히 나를 봤는데 그냥 가버렸어. I am scared because Hole is loud and my friend scream in it, but bird is funny. 나는 너무 무서워. 저 구멍에서 내 친구의 비명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리고 있거든. 하지만 새는 웃을 수밖에 없지? 새는 행복해야만 해? 대충 이런 괴상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위에 있나? 먹었어요! 와, 살짝 보였어, 살짝.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럼 이제, 돌아가. 색깔 맞추지 말고, 색깔 맞추면 도도새 일어나잖아. 이러고 돌아가. 와, 아니, 저 일곱 번째 알은 어떻게 찾았대, 사람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신박한 사람들 많아요. 전부 매겨. 또 다른 카드키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보라색 카드키입니다. 보라색 카드키!
드디어 이 방을 열어볼 수 있게 됐군. 오. 오. 여기가 아까 그 맨 처음 CCTV 나왔던 그 방이네. 쟤 무서워 쳐다보고 있는 거. 상호작용 되는 컴퓨터가 없는데? 뭐지? 뭐 하는 방이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의자 거슬려 좀 가봐. 쪽지 하나 있다고? 어? 어? 이건 QR코드 찍어봐야겠다. 찍어볼게요. 핸드폰으로. 이거를 좀 찍어보니까 한 문장이 나왔어요. It really hurts. 그거 진짜 아파 라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인가? 뭐가 아프다는 거지? 플레임 유튜브를 못 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건가? 하긴 이런 곳에 붙잡혀가지고 플레임 유튜브 못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내가 상상만 해도 진짜 마음이 아려오네.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에 얻을 수 있는 항공표도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아, 도도새한테 죽어보자고? 그것도 궁금하긴 하다. 오케이. 어차피 분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거저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그러면 빨간색 흰색 초록색 핑크색 파란색 주황색. 잠깐, 그럼 노란색이 없어? 노란색이 없네? 아, 근데 진짜 소름 끼치게 잘 만들었다. 와, 쳐다보는 거 봐. 오우. 아! 아, 나 안 죽는 줄 알았지. 아, 깜짝이야. 와. 야, 방금 알파벳이 나왔거든요. 아까 맨 처음엔 I, 이번엔 S야. 이거 죽을 때마다 뭐 어떤 문장 완성되나? 아,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너무 가까워져서. 어? 아, 드론이었구나. 아, 무서워. 아, 그냥 슥 지나치려고 했는데, 아우, 걸리네. IST. T는 노란색이야, 또. 아니, 아까 보니까 약간 움직이는 패턴이 좀 기이하더라고. 그 짧은 사이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죠? 오, 무서워. 얘가 내릴 때 내가 쏙 타는 거지. 해. 멍청한 놈.
무서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봐. 이리 온다. 아, 생각보다 별거 없네. 티 아까랑 똑같은데? 그냥 랜덤한 문자가 나오는 건가? 버튼을 눌러보자고? 좋은 생각이야. 아, 나 버튼 누를 생각을 안 해봤네. 안녕. 버튼. 버튼이 안 눌려. 조졌다. 아, 엄마. 아, 진짜 싫어. 어? 뭐야? 멈췄어. 내가 멀어지니까 멈췄어. 애가 멍청해졌어. 뭐야, 귀여워. 귀여워. 어이! 울지 마, 이 개새끼! 파닥파닥. 슥슥. 아, 오늘 파닥 먹고 싶네. 아, 오, 으아! 까비. 그럼 개빠르게 이 의자를 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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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요. 아, 까비. 난간 타워 가보자고? 리스타트 있어? 죽어. 죽는 방법에 따라 이게 알파벳이 다르게 나온다고? 그럼 뭐 죽을 수 있는 모든 데드신을 다 봐야 되는 거야? 달려. 아이, 늦었다, 이씨. 아싸, 빠른 죽음 감사합니다. 자, 개빠르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뭐야, 이 긴박한 부분 왜 나와? 올라가서? 다시. 탈수 있어, 탈수 있어. 탈수 있을 것 같아. 아, 우르갱공아! 아니, 저기. 아, 난간으로 가도 벽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벽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확실하게 넘어가면 돼. 할수 있어. 아, 이 거리가 애매하게 안 닿으려나? 두 번째 칸 지금 어? 아, 닿는다! 다시. 지금! 어, 됐다. 와, 야, 탔어, 탔어. 잘 있어. 난 갈게. 야, 제 목 틀어지는 거 봐. 터지겠다, 야, 목.
나 왔지롱. 안녕. 뭐야? 안 가져지는데? 어떡하지? 뛰어온다. 응, 뭐다? 멍청하고 귀엽고 가련한 포도새 같으니. 이거 누르면 되나? 뭐야? 뭐야? 길이 갑자기 생겼어요. 길이 갑자기 생기고 도도새가 떨어졌어. 이제 나아가지네. 결국엔 무조건 떨어져 죽어야 되네. 하긴 뭐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해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은 대학생 두 명의 인디 게임 수준이 아니지, 그지? 왜 이렇게 어둡냐? 뭐지? 이게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무서워. 저 그림 진짜 깜짝 놀랐네. 여기 아까 분명히 불이 밝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아까랑 뭐가 달라? 일단 QR코드 한번 읽어볼게요. 응? 사이트가 나오는데? 연결해볼게. Congratulations! You've made it to the Jumbo Josh Lounge. This is where Jumbo Josh. Jumbo Josh가 그 초록색 괴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And his siblings come to rest.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Uninvited guests are typically turned to mush. Mush가 뭐야 또? But you seem to have put a lot of effort into reaching this place. Hereby, you may stay as long as you like. Run some relaxing music, have some cake, and make some friends. 그냥 별 내용은 없고, 그냥 뭐 어떤 라운지에 초대됐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여유롭게 먹고 마시고 친구도 사귀고 그래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근데 당신은 초대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여기 있고 싶은 만큼 있어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검은 바탕에 그 초록색 괴물들이 알록달록하게 있고, 케이크 그려져 있는 사이트에 그냥 글만 적혀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이제 볼거다 봤나? 응, 다본거 같아요. 아, 소환하고 이걸 누르면 여기가 켜지겠지? 아씨, 눌렀는데. 최대한 멀리서 누르고, 밀리네. 저 방금 위치 확 바뀐 거 느껴졌죠? 바로 타고 내려갈라 했는데. 나 텔레포트 되네. TV 밑에 빨간색 뭐냐고? TV 버튼이다, 이 서바라세야. 저걸 발견하다니, 정말 대단하군. 저 빨간색 버튼 눌러볼까? 여기 문 열리면 이제 갈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버튼을 싹 눌러버리면 반응이 없어. 내려가. 초록색 괴물이나 보러 갑시다. 아니, 그리고 이 조명은 분명히 앞쪽에 불빛이 있어서, 나 뭐가 나와도 앞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괴물이 뒤에서 나오고 난리야? 그리고 조명이 분명히 앞쪽을 비추고 있는데, 뒤에도 완전 잘 보인다는 게 함정. 죄송합니다. 제가 너 오늘 좀 많이 먹어가지고 트름했어요. 하이파이브.
와 건치네. 이빨 몇 개냐. 저거 좀 뽑아가지고 이빨 없는 사람들 양도해줘도 되겠다. 자! 이렇게 반반의 유치원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뭐2 나온다고 하니까요. 2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되게 짧은데 확실히 매력은 있네요. 확실히 캐릭터성이 되게 뭔가 기묘한 그런 느낌을 줘서 이게 전세계적으로 좀 먹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모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만큼 좋은 작품으로 반반2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